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부터는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드웨어를 만들 때 주로 많이 쓰는 통신인 I2C나 아니면 GPIO, SPI 이 부분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저희가 하드웨어에 대해서 뭔가를 계략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살짝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은 한번 전체의 틀을 잡는다고 생각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하드웨어를 개발한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MCU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비, 핸드폰, 스마트폰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작은 장비, 워치, 아니면 일반 센서 같은 경우도 이게 크게, 크든 작든 MCU가 들어갑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 CPU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일반 디바이스 장치는 보통 MCU라고 표현하는데, 이 MCU에서 많은 부분들을 수행합니다. 어떤 로직이라든가 제어라든가 이런 것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MCU 부분이 뭐 메인이지만 실제로 이 메인이 모든 일을 다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출발이 되는 거죠. 즉, MCU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이 디바이스를 제어, 관장, 어떤 뭐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MCU에서 신호를 줬을 때 끝단에서 제어하는 부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센서를 통해서 값을 받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크게 보시면은 GPIO라는 걸 통해서 끝단에 있는 어떤 제어, 즉 켜고 끄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2C, SPI라는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센서 일반 센서 모듈들에서 값들을 읽어올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통해서 제어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I2C 같은 경우에는 SD 카드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뭐 저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역할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메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기계를 만드시거나 확장하실 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봤습니다. 2부에 진행될 사항들을 보면은 현재 메인이 되는 MCU가 있습니다. 이 MCU는 지금 라즈베리 파이 3로 했습니다. 지금 라즈베리 파이 3였고, 그리고 GPIO를 통해서 실제로 릴레이 제어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동작 해보려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LED 조명부터 LED 끄고 켜고 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LED 제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하드웨어에서는 헬로 워드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I2C랑 SPI는 실제로 통신에서 어떤 값을 읽어오는 게 주관장인데요. 그런데 방식이 좀 틀립니다. 조도 센서는 실제로 조도 센서 값을 조도의 값인 룩스로 바로 전달해 주는 게 저희 I2C 통해 하게 되고요. SPI 통신을 통해서는 저희가 아날로그 값을 실제로 어떤 변경을 해서 값을 읽어오는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이세 가지 포인트를 알면은 웬만한 기기들은 다 제어라 아니면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조금만 변경시켜도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진행하고 있는 헬로 월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즉 GPIO 제어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일단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랑 실제로 이 타이젠하고 연동되는 과정들을 저희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켜져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켜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제가 껐다가 다시 한번 키면서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이 라즈베리 파이랑 지금 여기에 콘솔로 로고를 찍을 수 있게끔 저희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즉,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 이쪽에 어떤 TTY 제로에서 이 값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연결시켰고요. 이걸 저희가 호스트에다가 연결시켜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부팅 로고들이 막 뜨고 있죠? 예. 이게 실제로 올라오는 것들이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커널들이 올라오고 그다음 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기들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세팅들이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세팅이 다 되고 나면은 이제 로그인 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타이즌 OS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로그인은 디폴트로 루트로 들어갔으면 되고요. 타이젠 패스워드는 그냥 영문으로 해서 타이젠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즉, 이쪽 콘솔을 통해서 지금 타이젠하고 OS랑 지금 제 호스트랑 연결이 돼서 지금 콘솔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의 경우 지금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보통 디스플레이가 없는 저희가 타이젠 OS 같은 경우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가 없는 경우를 보통 우리는 헤드리스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있는 경우는 헤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헤드리스 IoT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콘솔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헤드 같은 경우에서는 타이젠의 그 UI들이 올라가 있어서 그걸로 해서 타이젠 스튜디오 통해서도 그 UI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범용성 있게끔 헤드리스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지금 와이파이로 또 세팅 가능한데요. 일단 편하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더넷으로 저희가 세팅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IP 컨피그를 짚어보겠습니다. IP 컨피그는 뭐 아시다시피 이 현재 채점되어 있는 이 기기에 주소를 인터넷 그 IP 주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92.168.0.48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